생일인지 몰랐다고 주인님께 생일 선물 챙겨주고 돈이 나가긴 나가고 그랬지만 저도 케이크를 얻어왔어요. 초코 케이크랑 고구마 케이크. 초코부터 요거 먹고 나중에 고구마를 먹겠어요. 맛있게 냠냠 좀 할게요. 오랜만에 봤다. 오랜만에 보는 게 좋다. 하나하나 먹어. 과자도 하나하나. 키링 하나 샀는데 합쳐서 만 얼마 나온 거 보니까 키링이 5,000원 이상 하나 본데? 아 근데 캐시백 받아서 2만 원 받았더라고요? 난 몰랐는데 캐시백이지도. 그래서 국밥도 공짜로 먹고 과자도 공짜로 산 느낌? 돈도 조금 남았어. 천 얼마 남았어. 좋아요. 맛있다. 맛있나. 사장님 뺀 거 오늘 십밥 풀 거라 조심히 먹어. 이거 키링의 비밀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산 거거든요. GS인가? GS? 근데 보면 뒤에가 탭라이트는 있어. 편의점. 여기가 너무 귀여워. 분해하는 거 좋아요. 여기 앞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빼는 거 좋아요. 빼야지. 비싸. 5,000원 넘는 거 같은데. 봐. 집에 오자마자 밥. 미역국. 어머, 고구마. 삼겹살. 밥. 다음에 고추장. 초고추장. 좀 맛있겠죠? 아, 힘들다. 진짜 엄청 늦게 왔어. 소스. 머스타드는 안 보였나? 오갔나 봐요. 떡갈비인데 3,000원어치거든요. 이게 한 개가. 바베큐 마시고 생각보다 좀 커졌어. 보니까 예전에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비싼데 안 사먹고 잘 안 사먹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졌어요. 좋은데요? 다 먹어서 배부른데 좀 쉬었다가 간식으로 먹으려고요. 여기다 세워놔야겠다. 아밤 인형이 안 먹게 자라고. 클레이 사서 진짜 잘했어. 나중에 돈 더 벌면 진짜 이거 하나 더 살 거야. 안 살 수가 없어. 이거 너무 잘 돼 있어. 좋아요. 행복하군. 로스마늘 타 먹어도 맛있다. 케이크 먹을 거야. 블루베리랑 고구마. 좋아하는 게. 난 고구마부터 먹어야지. 맛있겠죠? 블루베리 타 먹었어요. 콜린 미니.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.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케이크 징그럽게 생겼는데. 일단 고구마 케이크는 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요. 생각보다. 맛있다. 끔찍한 걸 보여드리죠. 곰팡이가 엄청 많이 보세요. 으악. 으악, 혐오, 혐짤, 으악. 여러분, 제가 금요일 날에,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? 오늘. 이 영상 찍은 날은 토요일이지만, 금요일 날에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, 지금 이제 덧붙이려고 영상을.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있었냐, 제가. 배가 갑자기 시내에서, 캐비닛 하고 이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그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오랜만에 시내를 간 거라 뻥 둘러갖고 이상하게 막 좀 더 오래 걸리는 길로 가서 되돌아갔어요. 그래서 CGV 이제 그 아트박스의 직원한테 물어봤죠. 혹시 여기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여긴 없는데 제일 가까운 데 CGV라 했거든요. 근데 롯데시네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큰 시내에 제일 가까운 데 있어서 갔다가 잘못 가서 이제 빙 돌아서 한참 걸려서 다시 갔는데 아니 그 엘리베이터가 안 눌리는 거예요. 1층부터 고장이라고 써있고 화장실 없다 폐쇄 이렇게 적혀있고 2층 3층 눌러도 안 돼서 급해서 이제 막 아 어떻게 하다 8층에 PC방이 있는데 거기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눌렀는데 올라가죠. 근데 또 PC방을 하셨을 때 또 애매하잖아요. 제가 PK임을 할 것도 아닌데 민폐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내려갔다 올라가다 두 번 반복하다가 결국 비상계단으로 가서 화장실이 없는데 갔더니 용어관이 다 깜깜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망했어. 꾸러대 망했나봐. 내가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아 거기서 급하게 진짜 단수 다 돼갖고 물도 안 나오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. 다 고장난 것 같은데. 근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좀 작동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. 그래서 결국에 싸고 휴지가 없잖아요, 또 그러면. 그래서 한 칸 하나가 다 뒤졌어. 핸드폰 플래시 서초가 다 뒤졌어요. 다행히 있더라고. 그래서 싸고 나왔거든요. 하, 죽는 줄 알았습니다, 진짜. 개고생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어. 그게 하루 일과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. 여러분 배 아플 때는 화장실 꼭 알아보고 가세요.
네, 힘들었다.